최창선 목사는 다민족 사역의 선구자로서 선교의 씨앗을 심는 비전 드리머입니다. 그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공동 목회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민족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최창선 목사의 순종 스토리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종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비전 한 선교의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성도들도 이제 그게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에베네셀의 한 엄브레라 밑에 이렇게 세 개의 회중으로 나누어서 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의 사역자의 그 비전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또 선교와 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다민족 사역 10년 이것만으로도 많은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을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어떤 훈련과 또 사역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옥권, 영어권, 중국어권이 있는데 이제 다민족 영어권은 또 이재영 목사님이 또 소신껏 사역을 선교와 교육에 이렇게 힘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맡기고 또 중국어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옥권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교회에 이렇게 제자 훈련, 신앙 훈련 이것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절반 가까이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아하고 또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그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쭉 해왔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한옥권에서는 그 어떤 그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면 저희 교회는 한 한옥권은 한 20개 정도의 이 단계별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이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새가족 그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반 훈련을 받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인격 훈련반.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인간관계나 또 교회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인격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은사 훈련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 성경에는 한 28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이제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개발시키면서 은사에 맞는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인격 훈련도 자기의 그 지금 성격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신앙적인 문제, 은사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직분자 훈련, 청지기 훈련, 뭐 또 영성 큐티 반, 또 영성 치유 반 뭐 이러면서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가지 훈련반을 이렇게 개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평신도 사역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것을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대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좋은 그 이렇게 그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 네.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많이 이렇게 그 양성을 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쭉 좀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훈련받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이렇게 좀 그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네. 세 가지 훈련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밟아나가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하고 오랜 이민 목회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이렇게 스페시픽한 그런 예.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건강한 예. 교회를 만들려고 예. 애쓰시는 모습이 아, 예. 너무나 눈에 선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 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선교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두고 하지만 네. 그러나 내실이 또 튼튼해야 네. 그래야 또 그런 사역들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귀한 일도 많이 했지만 네. 평신도들을 통해서 사실 잠재된 그런 그 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여도가 이렇게 조금 더 높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평신도분들이 부지런하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예, 예. 그래도 많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복음화위원장, 뉴욕교협회장, 남침례교 총회장, 목사회 부회장, 해외선교회 회장 등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요즘은 뭐 제가 교회만 이렇게 올인하고 네.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무슨 회장이 돼야 되겠다,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주변에 참 선후배 좋은 목사님들이 좀 이 일에 나서서 앞장서서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순탄하게 네.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책을 맡게 되었고 또 그 직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1년, 2년 지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다 보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교계나 아니면은 총회 또 이런 그
다른 선교적인 사역 이런 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포지션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명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넓게 보는 안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협을 보면서 이제는 초교파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교회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안목이 넓어졌어요. 또 침례교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그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뭐 천여 명 이상 그런 데는 목회자들을 언제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직책을 갖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네. 또 협력해서 또 그분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 힘은 뭐 특별히 저한테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네.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기간 동안 또 개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교회 리더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총회일도 교협일도 또 교회도 뭐 그냥 이렇게 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그 직책을 가지고 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네.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직책도 가질 수 있었고 또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냥 별 대과 없이 또 잘 마치고 또 선교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도 뭐 지금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책을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또 사역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그마한 힘이지만 이렇게 더 잘 봉사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계에서 또 리더십을 인정받고 또 이렇게 다민족 사역을 10년간 탄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목사님께 이제 우리 2세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한인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요즘 통계들을 보면은 2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심지어 2세 목회자들도 목회를 그만둔다라는 네. 그런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이민교회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수치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부흥하고 1세와 2세가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2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네. 굉장히 많지요. 지금 큰 교회들도 보면은 2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세들은 네. 많지만은 그래서 2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1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고 또 자꾸 세상을 떠나고 이민은 정체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사역의 위기지요. 지금 사역의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고 그 부흥이 된다는 말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인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이 전부 수평적 이동이지 회심전도라는 게 없어요. 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꾼으로 양성이 되어지고 그것보다는 전부
교회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맞아요. 성장한 거지 네. 진실된 진정한 성장은 회심 성장이거든요. 네. 네. 참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첫째 이제 2세들이 떠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가 돼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역에 어떤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경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공동 담임 목회 제도로 1세들끼리가 아니고 네. 1.5세 2세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연합하게 되면 사실 그 1.5세나 2세는 영어권이거든요. 네. 지금 영어권은 모든 다민족 청소년들하고는 영어로 다 소통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공동 담임 목회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들에게 포지션을 보장을 해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신껏 목회를 하게 되면은 2세들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세들 문제를 크게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게 성도들한테도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어권 사역자가 없고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 담임 목회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고 또 한옥권 한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목회자는 많고 교회는 많고 그렇지만은 실제 교인 수는 뭐 형편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민족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교회가 꼭 한인만이 아닌 네. 다민족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형성하고 또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좀 이상적으로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침체되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또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교회가 상당히 막 그 액티브하게 또 그렇죠.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사람들이 변화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지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공동 목회 제도를 좀 1세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게 모든 지체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다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니까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룹들이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변화되어지고 또 협력하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좀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그렇죠. 또한 1세 목회자가 좀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로 오랫동안 일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왜냐하면 2세 이제 목회자 분들이 일세가 희생해야 됩니다 하면은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직접 다민족 사역도 10년간 하시고 일세 목회도 20년 이상 하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목회 오랜 목회를 바탕으로 느끼신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네. 좀 있지요. 맞아요. 네.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교회가 외적 성장이 아니라 진짜 내적 성장이 일어나려면 네.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좀 마음을 열고 네. 방향에 맞춰가야 되는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목회자들이 비전과 아주 이렇게 동력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네. 처음에는 성도님들도 좀 힘들어하지만 네.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인종을 이렇게 대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다민종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그 나라의 선교 근거지를 지금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 다민족 사역을 돕는 그런 한옥권이 되게 되면 또 사역의 지경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매 주일날 통성기도를 이렇게 주일 낮예배 때 이렇게 하면서 한옥권만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안 합니다. 네. 한옥권, 영호권, 중거권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옥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변함없이 예, 또 한옥권, 영옥권, 중옥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세 교회의 그 성도들도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네.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컬러풀한 뉴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또 우리 2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집니다. 목사님의 네. 이런 메시지가 시청자분들 중에서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들 그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제 40년, 41년째 이제 담임 목회를 그 하고 있고 네. 이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이제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제가 평생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선교하는 일에 어떤 그 측면에서든지 네.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또 저는 그 평생을 또 교육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일을 계속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좀 그렇게 하면서 또 뒤에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좀 뭐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시게끔 예.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혹은 찬양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첫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교회에서 이제 교지를 편집을 하면서 네. 똑같은 질문을 지금 그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때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주면서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40년을 이렇게 쭉 지나오는 동안 그 말씀이 저의 참 인생을 이렇게 늘
이끌고 가고 있구나. 그걸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뭐 갈등 또 뭐 어려움 뭐 숱하게 많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로마서 8장 28절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알고 있어요. 네. 아, 최 목사는 로마서 8장 28절. 그럼 찬송가는 또 뭐 어떤 건가? 그것도 그때하고 동일합니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지나온 그 40년을 이렇게 쭉 목회 기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셨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찬송 계속 더 많이 부르면서 네.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네, 아우 저도 너무 힘을 얻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긴 시간 이렇게 제가 어려운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고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제가 말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제가 사명 감당 하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